방향 전환 조정 날개를 사용해서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새로운 전투기가 공개됐습니다. 미군 당국이 중서부전선 공공기지에서 공개한 이 전투기는 공격과 정찰을 겸해서 할 수 있는데 활주로도 없이 불과 15m의 평지만 있으면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. 해리어로 이름 지어진 이 전투기는 활주로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창의력 개발 비품 전시회가 국립공보관에서 열렸습니다. 주부들에게 생활의 지혜와 슬기를 일깨워주기 위해 여성저축생활중앙회가 마련한 이 전시회에는 흔 옷까지 깨진 그릇 종류 빈병들이 실용적이며 멋있는 새 물건들로 다시 만들어진 300석점이 전시됐습니다. 덕수궁 정문 옆에 국산 자동차 전시장이 개장됐습니다. GM코리아 자동차 회사에서 마련한 이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기술의 향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